굿모닝입니다. 오늘 다시 어제 밤에 날렸던 드론 포인트 와가지고요. 지금 드론 날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어딘가 있겠죠? 저기 있네요.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어요. 여보세요. 오늘 아침 드론은 어제 밤보다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야경이 엄청 이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역시 유럽은 야경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아, 지금 너무 추워요. 지금 여기가 추운 동네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추워지면은 앞으로 여행 어떡하지? 제가 점퍼를 입고 갖고 올까 했는데 안 갈 것 같거든요. 아, 이제 대략 난감이네. 뭐 그냥 두껍고 싼 거라도 하나 사서 입고 버리라고 누가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 밥 먹으러 가야죠. 100km당 10,000원씩 기름을 먹는 우리의 클리오입니다.
피트. 브래드 피트 닮은 형 동생이겠죠? 진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정말 가진 양념?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지? 올리브도 있고 이게 오늘의 아침입니다. 엄청나죠? 27,000원짜리 호텔인데 빵은 바깥이 먹는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빵에다가 넣어서 이게 식빵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먹방을 한번 찍어 볼게요. 먹방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달달한 꿀인가 봐요. 꿀랑 먹으면 좀 단무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체크아웃하고 숙소 인근을 걷고 있는데요. 밤에는 못 봤던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어서 살짝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야, 이 동그란 건 뭐지? 이 아래 또 뭐 건물 있나 봐요. 지금 10시인데 식당, 와, 이 안에 깊다. 식당이 문을 열었어.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진짜 신기해. 도시가 올드타운이 작진 않네. 여기도 아래 식당이 이렇게 있네요. 그냥 샤프란 블루 달동네 이런 뜻인가? 고양이들이 사는 데인가 봐. 고양이들 여기 날 살지 돌아다니지. 와, 진짜 갈 데가 진짜 엄청 많아요. 샤프란블루 좀 몇개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앙카라로 바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니까 이런 멋진 풍경들이 있었네. 이 아래는 무슨 저수지 뭐 이런 느낌? 아닌가? 한국에 미니가 많은데 특히 서울에 원래 있어야 될 나라에 있는 느낌? 유럽차니까?
컨트리 메인이야? 아, 진짜 귀엽다. 저 위에 저 동글동글한 것들은 뭐지? 돔 위에? 이게 물인데? 살아나보도록 하자. 아직 10시라서 관광지 아침은 완전히 개장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일단 앙카라 가야 되니까 좀 걸어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나? 이렇게 국기가 있습니다. 아빠 일어났어. 요즘 애기 됐나? 중성들이 많이 오긴 하나 봐. 오사카니가 있어. 땅이 이런 땅이라 제가 이런 데서 다쳤거든요. 가로수길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 마트들이네. 이런 조식 먹고 뻗었어요. 한 시간 동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가야 할 곳이 지금 천지 빛깔인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체크아웃해서 빨리 나온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피스가 있겠지? 로컴 가게네. 그 터키시 디저트의 중심이 되는, 우와. 비누 쓰레기 덮어서. 안에 샤프란 퍼퓸 이렇게 있고, 마그넷. 집을 이렇게 따로 파네. 가격은 얼마 안 하네. 아, 여기 골목이 여러 개가 있구나. 아, 진짜 좋네요. 짐 하나 타고 싶은데 제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사프란. 아, 이게 사프란이구나. 사프란은 여러 가지 당황하고 싶은 그런 느낌. 포도도 팔고 있네요. 아저씨가 직접. 로컴. 와. 사프란다. 예. 똑같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모습. 한 마리 따라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으려나? 이 모스크가 이 도시를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던 곳이었어요. 네, 일단 강아지 분들이 어딜 가나 편하게 주무시는 것 같고, 귀에 이렇게 띠가 있죠. 자, 띠가 예방접종 같은 걸 한 강아지. 그러니까 도시에서 다 쟤네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터키가 전체적으로 다 저렇게 동네에 있는 강아지를 관리한다고 하네요.
크진 않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는 굉장히 큰 모스크네요. 이렇게 작은 모형도 달려있고. 이곳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인가? 사회 보신 분이 있는지 말피했겠네요. 아마도 그 납비는 아니라 그 꾸란 읽어주는 그 높은 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인가 싶기도 하고. 일 안 할 거야? 일해야지. 잠만 어떻게 해. 밥 먹고 살아야지. 또 나를 보는 거 같네. 꼬리네. 힘들겠지. 3,000원, 5,000원, 4,500원 이런, 이런 가격인데? 여기 작은 걸 다시 한번 왔어. 다시 한번. 로큼. 로큼이 너무 달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터키 남자들이 배가 많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아저씨들 많이 드셔서 그런가? 불도 들어오는데? 그 푸른 하늘이랑 빨강이랑 엄청 대비가 잘 되네요. 이런 마을의 끝인 것 같아. 유튜브 한 명 왔다고 아시아에서 소문 다 난 거 아니겠지? 영어 프랜차이즈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 마스크 써. 아. Turkish, they like pastry. Yeah, I heard it so much last night. Delicious. My bad, my bad. Yeah. My bad. Some mama. Voila. Delicious. 제가 아침 10시부터 돌아다녀서 지금 10시 반인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터키 경기가 관광 경기가 엄청 힘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오고 있어. 하이. 하이. 헬로. 굿모닝. 굿모닝. 와. 학생들인가? 대학생들인가? 와. 와. 하이, 헬로, 헬로, 헬로. 터키 친구들이에요. 헬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프로를 들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회사 먼저. 아, 혹시요. 아, 이렇게 짧게 시장을 좀 놀라봤습니다. 근데. 아, 평화롭고 너무 좋네요. 날씨도 시원하고. 여기도 이쁜 길이 있네. 이쁜 문도 있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좀 더 둘러보고 싶고 좀 더 있고 싶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제 짧은 22일의 일정이
아쉽습니다. 네, 이만큼 또 이쁜 동네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모두 고양이들이 많이 있겠죠.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좀 들은 채라도 해라. 여기가 육학이라는 곳인데요. 여긴 유명한 곳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 공원인데, 여기 뷰가 이 샤프란 볼레스는 가장 멋진 뷰 같습니다. 네, 지금 샤프란 볼루에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시간을 보내고 지금 앙카라로 출발했습니다. 앙카라까지는 240km 정도 거리인데 대략 2시간 40분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출발한 지는 1시간 정도 지나서 1시간 4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샤프란 블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냐면 정말 스위스의 작은 그런 마을 그런 느낌이고, 거기에 약간 이슬람 같은 그런 이슬람적인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많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파는 물건들이 이제 스위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가격도 굉장히 싸고, 비누나 샤프란 비누나 퍼퓸 같은 거는 사고 싶었는데 워낙 제 캐리어에 너무 많은 짐들이 있어서 가격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번 여행은 제가 차량 여행으로 떠났으니까.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사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 짐이 너무 많아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하죠. 아, 앙카라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황량한 곳인데 이런데 도시를 세웠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사막 위에 세운 도시 이런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햇볕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아, 그래서 뜨거워서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햇볕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그늘 만들어 놓고 선바이저까지 위에 키우고 그러고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